메뉴판 하나만 주세요. 네, 메뉴판 먼저 세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우찌노 타임 맞아요? 저거? 네, 아직 우찌노 타임 맞습니다. 오, 좋아 좋아. 식사비 진짜 안 받아요? 네, 저희가 우찌노 타임에 성공하시면은 저희 김양호 식사비는 저희 받지 않습니다. 몇 명이나 성공했어요? 아직 한 명밖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어, 3월 달까지 한 명밖에. 한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매운 거야? 오,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네. 아, 아쉽다. 제가 처음이고 싶었는데. 그 솔빈 씨 왜 매운맛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너튜브에 그 크리에이터님들이 저기랑 그 디진다 돈까스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느껴서. 야, 이거 솔빈이가 성공하면 진짜 대박인데.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어, 드셔보셨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맛이라서 표현할 수 있는 수치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요? 네. 약간 표현을 하자면 신라면 막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그 정도는 뭐 비교는 감이 안 되고요. 엽땡 떡볶이 그 정도 그거에 한 최소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요? 네. 최소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진짜요? 네. 어, 저분 약간 있네, 허세가. 오, 오늘 재밌겠는데? 내가 리뷰는 안 돼. 뭔지 알겠어. 아. 나 피곤할래. 아. 나 이거 사. 어, 나 어지러워 지금. 이 우찌노 타임으로요. 네. 제일 매운 걸로 주시고요. 네. 돈가스랑. 네. 소시지. 네. 로 주세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폭풍이 커가지고. 어, 그 정도예요? 네. 아유, 저는 뜻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아, 궁금하다. 네, 주문 들어왔고요. 우찌노 타임에 도전하는 카레입니다. 야, 이거 솔빈이가 성공하면 멋있겠다. 우와, 저게 무슨 카레야? 저기 지금 돈가스죠? 네. 어, 맛있게 튀기네요. 돈가스 맛있게 튀기네요. 이건 맛있게 튀겨? 네. 네. 괜히 긴장되네요. 저 매운 거 잘 먹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전하러 오셨는데 다들 많이 울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해맑아. 아, 괜히 긴장되네요. 우찌노. 아. 아유. 아우, 야, 저건 너무 빨갛다. 아이고. 아우, 야, 저건 너무 빨갛다. 토핑 무지하게 시켰네.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파가지고. 세팅 도와드리고. 예. 대박. 준비되시면은 제가 물 옆으로 치워드리고. 아, 옆에서 지키는구나. 이제 시간 재려고. 저 사진 한 장만 네. 먼저. 감사합니다. 30cm 떨어져서. 오, 잘 났어. 근데 색깔이 너무 빨간데요? 잠시만요. 이거는 내가 알던 카레 색깔이 아닌데? 아, 그냥 보기만 해도. 고추가 보여. 아, 청양고추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네. 아, 보기만 해도 엉덩이 아프다, 진짜. 어우. 땀나. 아. 냄새 한번 맡고. 오! 솔빈이 저런 반응 처음인 것 같아. 근데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요? 되게 칠리소스 냄새 나는데? 드시고 나서 생각이 금방 바뀌실 겁니다. 아, 뭔가 재밌겠는데요? 자, 그러면. 전 지금 먹을 거예요. 도전! 도전! 네, 도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가 물은 옆으로 살짝 치워드리고. 네. 어? 아, 물 못 먹게? 물 못 먹어요. 아이, 진짜. 물 먹게 해줘야지. 너무
너무했다. 진짜 원래 한 컵이 됐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 컵도 안 된대요. 아. 어, 왜 근데 항상 저분들은 룰을 바꿔? 그러니까. 저분들 룰이 항상 바뀌어. 룰은 먹게 해줘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시작했어요. 아, 야. 솔빈이니까 기대를 좀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청양고추가 엄청 많네, 여기. 아. 와, 빨갛다. 어후. 이거 일본 카레를 쓰셨네. 일본 카레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베이스가 달라요. 맛있다. 아우, 저 뜨거운 거 봐. 뜨거우면 엄청 매운데. 토핑이 부실한 것도 많은데 여기가 따뜻하고 맵다 맵다. 잠깐만요, 좀 살에 걸린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매운데 살에 걸리면 이거를 한번 찍어 먹어볼까? 근데 솔빈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어때? 매워? 닭꼬치 소스 같아요. 뭔가 계속 땡기는 게 맛있다. 어, 국물 먹으면 안 돼. 매워. 어, 자, 안 매워? 어, 아,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어, 그럼 진짜. 따뜻하고 또 너무. 잠깐만요, 좀 살에 걸린 것 같아요. 겁이 많이 났어요, 사실. 도전하기 쉽지 않다.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맵네, 맵네. 어, 솔빈 저런 반응 처음이야.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매웠어요? 네, 저기 갔던 곳 중에는 느끼는 게 좀 맵긴 했어요. 이제 보니까 후춧가루를 잘못 먹으면 되게 맵거든요. 아니, 매운데 말을 계속하네. 후춧가루를 엄청 많이 뿌리신 것 같아요. 대단한 거야. 밥이 까매. 일부러. 아이고. 아우, 야, 저건 너무 뻘겋다. 저 엄청 맵게 하려고 많이 넣으셨죠? 아닌가, 저 평소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13분. 오, 13분. 아, 맵다. 아, 먹는 게 느리다. 예전과 다르다. 잘라 먹네. 맛있다. 많이 남았네.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양이 많아. 제가 일본에서 매운맛 카레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이 좀 반 정도 나갔다고 봐야죠. 지금 일단은 지금 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아지경인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아, 저기 뒤에서 사이다 따는 소리가 들려요. 사이다 좀 따고. 저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사이다. 아, 죄송합니다. 초면에. 야, 잘 먹네. 튀김 옷이 살아있네. 어, 손 망설인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치킨 두 마리와 돼지고기 두근이 만나면? 네. 칙칙폭폭. 어, 어떤 거요? 칙칙폭폭. 제가 약간 지금 정신이 나갔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정신을 놓긴 하시는데 아직 이 정도면 양호하시는 분. 지금 세 살 때로 지금 간 거죠? 세 살 때. 아빠한테 어리광 부리던 지금 그 시절로 간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맛을 못 느끼고 드시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그 매운 카레랑 한국에서도 매운 카레를 먹었었는데 그거는 약간 불닭볶음면에
한 두세 배 정도였다면 이거는 그거에 다섯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얼큰함을 느낄 수 있고 더 스트레스가 풀려요. 많은 분들이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아. 먹어보고 싶다. 흰자가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 검은자가 줄었죠, 사이즈가. 나만 느낀 거 아니지? 검은자 사이즈가 줄어, 점점. 작아졌어. 검은 동자가 작아졌어. 100원짜리만 했는데 지금 거의 새끼 손톱만 해요, 네. 눈이. 야. 아, 너무 웃겨. 아, 돈가스 너무 많아. 여기 너무 푸짐해요. 이거 추가를 하면 안 됐지. 네. 이게 제가 덤핑로드를 하면서 매운 거를 다섯 가지를 먹었었거든요, 전에. 네. 근데 이게 제일 매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매운 맛 이거 로드하면서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저희 집 음식보다 매운 데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게 매운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 카레가 진짜 맛있게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장님 자존심 좀 많이 상했겠는데. 4분 남았어. 농락하듯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산티 산티 카레 카레야. 완전 좋아. 랄랄 좋아. 이 노래 아세요? 노라조의 카레. 네. 저 좋아요. 산티산티. 내가 볼 때 저거 놀리는 거야. 사장님 저거 놀리는 거야. 저거는 사장님 도발하는 거야. 제가 저랬어요? 본인은 모르지. 저 사장님도 처음 봤을 것 같아요. 챌린저로 와서 저런 사람.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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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너무 독특해요, 사람이. 그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솔빈이 정신 나갔어, 지금. 혼이 나갔어, 지금 너무 매워서. 일단 근데 보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진짜 안 매워 보이는 거 같아. 우리는 원래 잘 먹는 걸 아니까. 쌈띠 쌈띠 카비카비 4분 남았어. 와. 대단하다. 우와. 아직도 3분 이상 남았어요. 점점 맛있어 보여. 아. 와. 야, 이거 궁금하다. 이게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접시에 바닥이 보였거든요. 이게 세 줄 정도가 이렇게 쓱쓱. 성공했을까요? 저렇게 하고 만약에 성공 못했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진짜 무조건 성공해야 돼. 저거는 저래놓고 실패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 같아. 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저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일단 영혼은 빠져나갔고 이제 저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과연 이제 저 집에서 바로 나와서 집을 잘 갔는지.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러니까 매운 거는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또 양이 많고 또 말하면서 하느라고 안타깝게 한 숟가락 남기고 딱 1초 끝나고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대박이다. 어? 야, 대박이다. 와. 표정이 약간 그런 거. 야, 좀 진짜 놀라. 야, 3분 55초 남았어. 3분 남기고. 야. 이미 게임 끝났는데 뭐. 지금 머릿속으로 아, 룰 바꿔야겠다. 양을 늘릴까. 네, 끝. 성공하셨습니다. 와! 네, 끝. 성공하셨습니다. 와! 저 안에 주방에서 지금 놀래가지고 쳐다본 거 봤어요? 성공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완료! 성공했어요! 예!
산티 산티 카레 카레야 아 완전 좋아 아래 알죠? 대부분 도전하는 사람들은 10분 내로 다 끝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맛을 음미하시면서 빨리 드시는 분은 처음이세요. 그렇지.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리고 저희가 성공하시면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드려요. 아 진짜요? 저희 가게만의 이제 명예 전당에 기록을 남겨드리거든요. 아 괜찮으시면 찍어드릴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동이 아니야. 야, 지금 립스틱 바르고 있는 거예요? 야, 립스틱도 매운맛 립스틱 아니야? 웬만해서는 입술 못 만지거든, 저 상태에서. 우와, 사진 찍는다니까 립스틱을 바르고. 근데 그거 있어요, 매운맛, 매운 거 먹고 입술 통통해진 상태에서 립스틱 바를 때 진짜 이뻐. 아, 맞아요. 딱 바르고 예. 네. 하나, 둘, 셋. 와. 아, 저기 분초까지 쓰는구나. 아니, 초 중요하네. 여기 먹고 성공하신 분도 있구나. 여기 많, 여기 의외로 좀 많으시네. 우와. 아, 4분 48초? 스윙스 돈까스 좋아하는데 저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전 못 먹어요. 좋았어. 그럼 도전. 사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거 네. 돈까스 하나만 주세요. 이걸 도전해 보시려고 해요? 네. 이거 엄청 매운 건데? 저 매운 거 잘 먹어요. 그래요? 얼마나 매워요? 진짜 아직 이거보다 더 매운 건 없어요. 괜찮겠어요? 진짜요? 네. 겁준다. 예, 많이 매웠습니다. 네, 도전할게요. 도전?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그럼... 이거 어느 정도로 매워요? 상상 이상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매운 고추. 태국 고추, 청양 고춧가루 세 가지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맵게 만들어놨어요. 네, 진짜 많이 매워요. 그리고 빈속이 아니에요. 빈속은 아니고 예. 이전에 매운 카레를 먹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잘 드시겠네. 파이팅. 파이팅. 잘 드셨죠? 네. 잠깐.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먹어야 돼. 도전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뭐 이렇게 위 보호제나 우유를 안 먹으면 음식을 안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네. 이게 속 버리지 말으라고 미리 위장약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셔놓으세요. 드셔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얼마나 매운 제가 위가 안 좋긴 한데 저 이런 거 못 먹는데. 맛이 너무 없어요. 주니까 먹는 거죠. 저게 매운 거 먹을 때 리액션 아니에요? 그쵸, 저 이게 리액션을 절대 못 봐요. 이걸 못 본다고? 네, 이제 저 리액션을 못 봐요. 뭐야? 얼마나 매우면 위장약까지. 도전 20분, 5분 안에 공짜면 6개월 동안 돈가스가 공짜라는 건가? 그냥 가능하지 못한 거죠. 불가능했죠, 예. 와, 사장님 진짜 완전 인심 후하시다. 인심. 그만큼 도전을 못한다는 거겠지? 그렇군. 저기 나 돈가스 안 드시는 거죠?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방금 한 조각 먹었는데. 아, 그래요? 어느 정도예요? 그냥 써요. 써요? 써요? 아니, 할 수 있어. 저 할 수 있겠죠? 기를 넣어주세요. 화이팅! 저 겁먹은 척이에요. 아, 시작됐어요. 우와, 저 뭐야? 우와. 와, 아주 저 소스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와, 왔다. 양도 많아요. 양도 많아. 와. 자, 기다리시던 나 돈가스가 나왔습니다. 와우. 오, 냄새 대박. 나 맛이 너무 궁금해.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걱정스러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줄게요. 네. 이게 많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재미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딱 먹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포기. 아, 이게 저렇게 친절히 또. 네. 화이팅!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 와우! 뺨! 화이팅! 화이팅! 꼭 성공하세요. 조용히 가네요. 응? 안 쫄았어. 그러니까 쫄지 않았어. 얼마나 매운지 맛을 볼게요. 저거를 저거를 소스를 까먹어. 저 여유. 제발. 반대? 반대? 진짜. 먹지도 않은데 저 발가락에 힘 엄청 주고 있거든요. 뭐지? 처음이라서 그런가? 이게 또 처음은 항상 괜찮아요. 그런 것이 또 있잖아요. 괜찮은데? 이게 튀김이 수제 돈가스네. 왜 달지? 소스가? 이상해요. 이상해, 이상해. 감각이 없는 거야, 저거. 표정이 거짓이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지금 솔빈 씨는 안 매워요. 네. 왜냐면 카레 먹을 때랑 달라요. 다르죠. 네. 네. 지금 되게 평온해요. 아, 내가 너무 긴장했나 봐. 괜찮은데? 진짜 우와. 하나도 안 매워하네. 안 매운데? 오, 이상한데? 사장님 당황하셨다. 자존심 상하고 계세요, 동동동. 지금. 부기절절 겁을 줬거든요, 지금. 아, 매운 걸 드시면서 단맛을 느끼신 분들은 진짜 매운 걸 잘 드신 분들. 그 달달한 매콤함이. 아, 네, 맞아요. 사장님이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매운 거. 칼칼해요. 그리고 고춧가루 때문에. 진짜 잘 드시는 분인데 성공하시겠는데요? 야. 왜 쓰다 그랬지? 안 쓴데? 저희 멤버 언니도 왔다 갔거든요. 저기 사진에 유정 언니랑 소연 언니가 있어요. 근데 언니들도 막 쓰다고 그랬거든요. 매워 매워 이랬는데. 맛있는데? 전 그냥 솔빈 씨가 저렇게 먹어 진짜 하나도 안 매운 거. 안 매워 보여. 약간 양념 치킨의 양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보기에는. 진짜 뭐야? 먹기도 엄청 잘 드시네요. 사장님 되게 지금 많이 창피하실 거예요. 처음에 정말. 네. 손 보세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네. 손. 오늘 자존심 상해. 보는 것만으로 더워 지금. 제가 매운 것을 만들면서 네. 저런 친구가 이제 안 맵다고 하면 내일은 더 맵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큰일 났다. 사장님 큰일 났다. 저 때문에 더 맵게 만들어지는 날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니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 중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저요? 네. 인정받았어. 나도 여기 탑이에요. 아 사장님 보고 싶다. 나도 여기 걸리고 싶다. 20분 안에 다 드시기만 하면 사진은 올라갑니다. 8분이 지난 거죠?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배불러. 근데 양이 너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솔빈 씨도 진짜 잘 드시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너무 잘 드시네요. 신다 돈가스가 저 돈가스만이 아니라 밥까지 다 먹어야 돼요. 아, 네. 뭐 다 먹었어요 그걸? 보시죠. 와. 아 위 좀 늘려놓을 걸. 매운 거는 아무 그쵸? 언급이 없어. 이렇게 하면 늘려준대. 무화지경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면 놀려줘요. 배불러. 이게 진짜
법정 돈가스네요. 정이 많아요. 새덩이, 새덩이. 시작됐다. 농락이 시작됐다. 사장님 농락이 시작됐다. 사지사카리카리야. 이게 진짜 법정 돈가스네요. 정이 많아요. 새덩이, 새덩이.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계시는데 이쪽이 보고 이게 지금. 네, 이건 이제 온 거예요. 사장님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는. 알코올인가? 근데 이게 매운 게 아니라 배불러가지고 이게 오는 거예요. 네. 와. 아, 거의 다 이제 네, 비워가네요. 와, 초점이 없네요 이미. 네. 성공했을 결과 진짜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죠? 궁금하죠? 맞춰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저 마지막에 남은 걸 안 먹었어도 내 마음속엔 성공입니다. 저도 성공이에요. 네, 저 정도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한데 세 분은 그냥 통달한 듯이 계속 먹고 있네요. 맛은 어땠어요? 되게 맨 처음에 먹자마자 물엿 졸인 맛이 되게 확 느껴지면서 고춧가루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칼칼함이 확 느껴졌어요. 아. 네, 그냥 칼칼한 정도? 너무 궁금하긴 하다. 난 안 먹겠지만. 네. 말로는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네. 제가 직접 준비해왔어요. 아! 직접 준비해왔어요. 아! 나 너무 저 이제 2분 나오면 잘 안 나올게요. 오늘 특별히 스윙스 선배님을 아니, 위해서 돈가스 스윙스.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왜냐면 진짜로? 와. 자, 나 돈가스. 나 돈가스. 와우. 웰, 웰, 웰. 오! 우와, 색깔 봐. 자, 지금 우리 앞에 굳이 안 가져와도 되는 그 돈가스를 우리 솔빈 씨가 가져왔어요. 나는 머리를 묶고. 자, 소유 씨 많이 먹고 싶다 그랬죠?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가까이 두시고. 궁금했어. 궁금하다. 다들 어떤 느낌이실지. 아, 많이 지. 파이팅! 아우. 팔 벗고 이제 살짝 송글송글 땀이 바로 맺히네요. 아, 올라온다 이제. 매워요. 오. 매워, 매워요. 어, 매운 거 잘 먹어. 와, 이거 좀 센데. 크게 썰었어. 아. 근데 소스를 조금만 덜어서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네. 요만큼 정도는 먹어봐도 돼요. 요만큼. 맛있는데? 어. 먹을만 해요. 오. 전 안 먹겠습니다. 전 안 먹겠습니다. 오, 아니, 아니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어, 관찰하게 된다. 우와, 대박. 아, 이거 먹지 마요. 장난 아니야. 이거? 네. 전 제 몸을 이제 확인했어요. 매운 거 먹는 건 바보다. 네, 이거는 멋도 없고, 못도 없어요. 전 안 먹겠습니다. 저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에이. 제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진짜. 더는 먹지 마. 딱 요만큼. 딱 요만큼. 끝까지 가 뭐. 남자가 뭐. 아니 그거는 아니 그 정도는. 그 정도 뭐. 초콜릿에 한 10배 미만이에요. 그 정도는. 근데 매운 거는 느낄 수 있어요. 매운 걸 느끼지만 아프진 않죠. 그 정도는. 오. 많이 매운 것 같은데? 견딜만 해요. 아, 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서. 와, 냄새부터. 와! 형이 지금 밟는데요? 요만한 건데, 요만한 건데. 네, 요만한 건데. 저 이거 왔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 여기 있어. 제 효는 미친 거 이제 온다. 이제 오는 거야? 와. 어, 나 진짜 위험하다. 이제 이거 없잖아. 와, 설빈 대단하다. 어, 스윙스.
맛있어요. 또 먹어. 역시 돈까스. 오 많이 들어. 오 많이 들어. 돈가스가 이긴 거 아니야? 야, 역시 돈가스.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역시 돈가스. 아니, 진짜 매운데, 이거? 아, 네. 뭔가 스트레스도 풀려요. 아, 사우나 들어가는 기분이. 아, 진짜 배신감 느끼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저희 로드에 다들 오시고 계시는군요. 들어오세요. 진짜 악마다, 저거. 들어오세요. 저 수영씨. 수영씨. 오늘 알았네요. 정말 이상하구나. 진짜 늦게 와요. 고통이. 많이 먹었어. 네. 많이 먹었어. 마지막에 들어간 게 좀 컸어요. 덩어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누가 건드려도 이제. 아 다시 왔어. 이건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뭐. 아, 배불러. 어? 시간 다 돼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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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서 실패했나 보다. 끝났어. 어? 시간 다 돼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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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서 실패했나 보다. 끝났어. 어? 아, 좋아하신다. 아~ 그래도 기념으로 아쉽다. 마지막 하나 먹고. 다 먹긴 진짜. 먹었는데 시간 때문에. 끝까지 가. 아, 이게 진짜 천천히 씹는 식습관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 성공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굳이 그렇게 다 먹지 않아도 맛을 봤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만족을 했어. 야, 이건 정말. 와, 청신도. 와, 맛있겠다. 어, 엿 맛있는데. 여보세요? 어, 언니 점심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지? 아, 어, 내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아, 알겠어. 얼른 갈게. 상대천하고 방영된 집이래. 와. 이모님! 네! 족발 포장하러 왔어요! 네, 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족발 완전 대박인데요? 지금 이제 한 입 빠져갖고 드시기가 참 좋아요. 아, 진짜요? 우와. 아, 그러면 매운 족발 앞다리로. 네. 진짜 맵게 반이랑요. 네. 좀 덜 맵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오. 삼촌! 반반! 첫 원픽 로드인 만큼 강력하고 감칠맛 나는 매운맛을 찾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기 많이 매워요? 많이 매워요? 언니 매운 거 좋아하셔요? 어, 네, 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지금 어머님 눈빛 보셨어요? 네.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해? 이게 오늘 한번 죽어볼래? 그래. 딱 그 눈빛이었어. 어머님이. 내가 엄청 맵게 해드릴까? 아, 네. 엄청 맵게 해. 내가 엄청 맵게 해. 아, 스트레스 확확 풀리게 해주세요. 그럴게요, 그러면. 아, 저거. 족발 발굴할 때가 제일 이게 보는 재미가 있네. 아, 저렇게 해서 숯불에다가 하나 보다 발라가지고. 네, 직화로 이렇게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돼요? 언니, 이왕이면 이쁘게 찍어주세요. 어, 그럼요. 저 완전 잘 찍어요. 저랑 별 차이가 없네요. 아, 저 나름 잘 찍은 것 같아요. 저 고기 얘기 좀 해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너 스키하는구나. 나 친구였어. 그러니까. 아, 맛있겠다. 정말 매운 편인데. 아유, 괜찮아요. 저 매운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게 매우면 돼요. 매운 거. 이모 열받겠는데. 이게 많이 매운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 하나 먹어볼래요. 이거는 진짜 콜렌. 아, 저기 앞에서 저렇게 받아 먹는 게 맛있는데. 진짜 따끈따끈하고. 바로 먹어야 맛있어. 바로 맛있어. 전화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계산. 저 계산 2,000원입니다. 나 그냥 가는 줄 알았어. 저기 이게 돌아가다 카드로 왔는 줄 알고. 여기요. 감사합니다. 먹을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럼 지금 딱 족발만 산 거예요? 주먹밥이랑 이제 족발이랑. 아, 주먹밥이랑 이렇게. 족발이랑. 네. 될 거예요. 멤버들? 네. 하루에 막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힘든 시간은 하고 활동이 잡혀 있다 하면은 몇 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안무가 계속 나가야 되니까. 그럼 막 저렇게 막 드시면 살이 진짜 안 찌는 거죠? 쪄요. 쪄요? 그래도 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안무를 추니까 살이 안 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춤을 추다 보면 이제 몸이 이 춤추는 거를 노동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만약에 춤을 추다 춤을 안 추잖아요? 그럼 쪄요. 우와. 야! 족발 왔다! 정말 저희 라붐 하면 족발이라는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연습생 때부터 지금 데뷔 후까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몰래 먹었던 음식, 그쵸? 그리고 행복하게 먹었던 음식도 족발이거든요. 오케이. 네. 이제 먹어봅시다.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끓고 나오는 향이 장난이 아니야. 그 불향이나? 아, 숯불에 나온 거야? 숯불 직화향이. 근데 맛있게 매워. 아, 끝내. 진짜 이거. 매운 거 뜯으면 진짜 매운데. 안 매워? 응. 아, 이거는 사실 먹자마자 아 맵다가 아니라 먹으면서 매운다. 먹으면서 매콤함이 느껴지는 그런 족발인 것 같아. 아, 콧물부터 나는데. 아, 먹기만 안 매워. 진짜? 진짜 안 매워. 나쁜 사람. 안 맵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안에 매운 거 있어? 어. 오늘 진짜 못 먹는데 어떡해. 그래서 쌈을 겹겹이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요. 배진이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왔어? 왔어? 오는구나. 진짜로? 에이, 얼른 하지 마. 근데 딱 매운 거를 못 먹게 생겼다. 하얘가지고. 여기가 좀 다른 게 고추로 매운맛을 낸 느낌? 여기 물어보니까 고추 씨 기름으로 매운맛을 내는데. 와. 아, 너무 맛있겠다. 효지, 효지. 큰일 나요. 아니, 효지 좀. 와. 야, 지혜. 어떡하냐? 아, 매운 거 진짜 못 먹는구나. 진짜 잘 드시네요. 네. 어머. 아, 진짜. 와, 진짜 매워. 이거를 한번 찍어 먹어볼까? 응. 좋아. 소스를 추가로. 응. 좋아. 그만큼 아 매워. 어? 설빈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어때? 매워? 닭꼬치 소스 같아요. 뭔가 왜 이렇게 안 와? 언제 오지? 멤버? 친구. 친구.
누구예요? 다 쳐다봤어. 친구예요? 아, 언니예요. 네. 너의 위보호를 위해 면역이 몇 퍼센트? 아 저지방. 어 저지방. 역시. 아 날 알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이어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식을. 근데 그거 있어요. 위보호 한다 해서 술 먹은 다음 날 우유 드시는 것도 되게 안 좋대요. 그것도 이게 또 만나면 그래서 매운 거 먹기 전에 좀 내가 위가 걱정이 되면 우유나 아니면은 그런 땡보스 같은 위보호제를 먹고 먹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거 엄청 옛날 신문인데 94년이야 엄청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 한참 전인데? 대박 어? 역사가 우와. 있는 식당이구나 창화 언니가 떡볶이를 평소에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매운맛도 되게 좋아해서 아 창화 언니가 나랑 같이 매운맛 로드에 같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언니를 불렀습니다 일단 그럼 메인 요리를 시키고 그래 낙지 볶음? 응 낙지 볶음을 시킬까? 2인분? 응 2인분 오케이 맛있겠다 다 낙지다 좋네 정말 매운 낙지 볶음을 원하시면 정통 무교동 낙지 볶음에 공깃밥을 주문하셔서 비벼 드세요 정말 매워요 네 아 무교동 스타일이구나 낙지 볶음이 메인 예, 예. 무교동 낙지 볶음 네, 그거 2인분 주시는데 예. 많이 매워요. 많이 매워요. 아, 진짜요? 네. 좀 덜 맵게 가능할까요? 마스크 한 가지밖에 아, 없는데 진짜요? 오히려 더 맵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아, 진짜요? 그러면은 저는 더 맵게 해주세요. 더 맵게? 그럼 저는 원래대로 그럼 따로따로 해드릴까? 네네, 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자전 하나 감자 전하고 어, 낙지랑 조개탕도 네. 하나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낙지 볶음과 조개탕은 친구죠. 정말 매워요. 유유 써져 있는 식당 진짜. 진짜 나 거의 처음 보는데. 언니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귀 이렇게. 아 근데 너랑 너가 그렇게 매운 걸 잘 먹었었나? 나? 어, 나는 아, 잘 먹었는데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었어. 그지? 어. 근데 너가 땀을 안 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아. 땀이 아예 안 난다는 거. 매운 거 먹어도 땀이 안 나? 응. 원래? 아, 진짜. 그냥 땀이 아예 안 나는구나. 어, 땀이 아예 안 나. 운동해도 안 나, 잘.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닌가? 예. 네, 어때요? 땀샘이 없나, 몸에? 땀 잘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찜질만 들어갔는데 땀이 안 나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난 땀 막 쏟아지는데. 이따 너랑 나랑 비교되겠다. 나는 막 화장이 이렇게 돼. 근데 언니는 솔로라서 좀 외롭잖아. 나 외롭지. 근데 고마웠어. 항상 활동 겹치면 라붐언니들이랑 너랑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백스테이지에서 언니랑 말하고 무대 위에서는 멤버들이랑 저거 조금 더 매운 거 저거 오, 진짜 빨리 나왔다 여기 조금 더 매운 거 아, 여기요 저거는... 근데 진짜 그러겠다 원래. 그러니까, 근데 난 되게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오, 오야. 나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침샘이라고 그러나요? 어, 친구야, 어떡해? 아, 맛있겠다. 또 먹고 싶다. 그, 아, 잠깐만, 향을 굳이 안 맡아봐도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나. 아니, 대박인데? 오! 어? 낙지 냄새, 낙지. 달라? 아, 뭐. 사실 다 크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가까이 안 갔어. 일부러 똑같은 거 드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야. 너께 더 센 것 같아. 너께 좀 더 쨍해. 내가 느끼기에. 와. 진짜 낙지볶음이야말로 진짜 맛있게 맵죠. 맞죠?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너가 이걸 먼저 맡아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밥 비벼 드시는 거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저렇게 비빔을 할 수 있게 그렇죠, 또 따로 해주시더라고요. 고기 너무 좋았어요. 네.
국물 진짜 맑다. 와, 너무 맛있겠다. 어우, 잠깐만. 침이 막 저절로. 낙지 먼저 먹어볼까?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면 이거부터 먼저 먹어보자. 여보. 소스? 응. 오, 마늘이. 마늘이 완전 갈려있다. 나도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이건 뭔가 여기는 마늘이 되게 많이 다져져서 마늘이랑 고춧가루로 향을 내서 뭔가 한국의 참맛을 낸 느낌이야. 한국의 참맛. 저는 엄청 쫄깃하다. 저는 엄청 쫄깃하다. 녹전 오가입에서. 근데 아까 많이 매워? 아니, 안 매워. 별로 안 매워, 진짜. 완전 괜찮은데? 아니야, 별로 안 매워, 진짜. 완전 괜찮은데? 아니야, 별로 안 매워, 진짜. 완전 괜찮은데? 나 벌써 땀 날라 그래. 아까. 근데 맛있게 봤다. 응. 무작정 매운 건 좀 별로야. 맞아. 그래. 그냥 맵기만 한 건 별로야. 친구야, 어떡해? 이제 비벼서 먹어볼까? 나 그냥 다 비빌래. 아, 다 비비는 파는구나. 저도 다 비비는 파. 약간 중독되는 매운맛인데? 응. 아, 마늘 너무 좋아. 마늘을 좋아하는구나. 응. 마늘을 좋아하는구나. 응.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역시 언니 그럴 줄 알았어. 항상 저런 말을 항상 하던 대로. 근데 너랑 나랑 지금 빨간색의 차이가 고춧가루 느낌이라면 너는 그냥 고추장 느낌인데? 난 약간 초고추장 느낌. 어. 계속 땡기는 게 맛있다. 땡겨. 땡기는데 너무 매워. 역시 이런 건 밥이랑 비벼 먹어야 되네. 아마 솔빈이 매운 거 찜질방에서 먹게 해도 땀 안 흘릴걸요? 진짜 그걸로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고 어떤 분도 도전을 못할 것 같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뽀송할 수가 있나. 난 이제 되게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공연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도 기념 사진 한 장 좋아. 어, 언니 들어왔어. 언니 들어왔어. 하나, 둘, 셋. 언니 여기 단골이라며. 어, 내 사진 못 봤어? 봤어, 언니 사인 저기 있는 거 봤어. 그래요. 저만의 매운맛 로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오. 근데 매운맛 하면은 또 중국의 그 사천이라든지 맞아. 마라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사천. 저희가. 맞아. 호남, 나 호남 사람이야. 호남도 매운맛 엄청 좋아하고 그 남쪽 여자들 매운 것도 잘 먹고 그리고 성격도 맵고. 매운 거 엄청 잘 먹어요. 매운 거 잘 먹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잘 먹지 않아?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혀가 다르잖아요. 혀가? 뭐가 달라? 두 개 있어? 혀? 중국 요리는 매운 거도 되게 유명하잖아. 매운 거 마라. 아, 맞아. 마는 그 혀가 마피되는 그 마. 라는 맵다. 그래서 혀가 마피하면서 매워. 그거는 사실 천 요리 매운 맛이야.
소스 만드는 방법도 내가 세 가지 알려줄게. 어. 시시해. 시시해. 아, 이거. 김은혜사. 시시해. 시시해. 응. 아, 진짜? 셀프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사천 사람은 기름 소스 많이 먹어. 참기름 소스. 반 그릇. 되게 많이 넣는데 생각보다. 듬뿍 넣어. 마늘. 그리고 시향차이 좋아하면 시향차이 조금. 파도 조금. 그리고 소금. 이거는 사천 사람들 많이 먹는 스타일이야. 아. 기름 소스. 부쪽 사람들이 땅콩 소스 많이 먹어. 마장. 한 스푼? 저는 땅콩 소스요. 그리고 저도 땅콩 소스 좋아하는데. 부추 소스. 오, 진짜 부추 냄새 난다. 응. 와, 역시 단골 냄새가 난다, 언니. 뭔가. 마늘도 조금. 이거는 베이징족, 하얼빈족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 소스. 아. 세 번째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건 소스인데 매운 콩, 라오깐마라고 해. 세 스푼? 그리고 그 있는 가루 다 넣어. 왜냐면 여기는 건 소스는 모든 게 약간 짬뽕 같은 맛이야. 건 소스, 깐디에라고 해. 건 소스라고 해. 어. 한번 해봐봐. 세 스푼? 그냥 사실 양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감으로 해. 나도 아, 요리. 아, 많이 넣네. 욕심이 많네. 욕심이 많아. 아이고. 국물이 매워서 한번 먹어봐봐. 여기도 맵게 추가할 수 있거든? 아, 국물을? 응. 어?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러면?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되는데 그 정도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응. 진짜? 응. 그럼 막 울면서 언니야 매워, 언니야 매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 어, 아, 언니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나 매운 거 잘 먹어. 아닌 거야. 아, 언니 진짜, 지금 진짜 나 떨고 있는 내가 더 잘 먹는다. 아니야, 나 잘 먹어. 언니, 아니야, 나 잘 먹어. 나 먹어. 얼마나 잘 매운 거야, 이 아가씨. 사오로 씨랑 약간 지금 매운 거 대결하듯이 약간 경쟁이 됐는데 원래 약간 좀 승부욕이 강한 편이에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나는 몰랐는데 이번 VCR을 찍으면서 알았다. 이번 촬영하면서 알았어. 내가 승부욕 있구나. 네. 그럴 수 있죠. 드라마 보면서 배우는 방법인데 엄청 맵잖아. 어떡하지? 계속 물 먹어도 안 돼, 어떡하지? 그럼 방법 딱 하나야. 뭐야? 딱 하나야. 뭐야? 키스하면 돼. 매운 걸 많이 먹었을 때 냄새가 꽤 날 텐데. 키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잖아. 키스를? 응. 혼자서? 아니야, 남자친구 있어야 키스했지. 친구 있어야 키스했지.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거야? 매운 거 좋아해? 어, 좋아해. 매울 때는 키스해야 돼. 저희 국물 좀 맵게, 완전 맵게 해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맵잖아. 봐봐. 이거 제일 완전 매운 맛이. 네, 매운 소스도 따로 나올 거예요. 아, 뭔데 저게? 와. 고추기름을 고추기름을 저렇게 얼렸구나. 되게 센스 있다. 그렇죠. 안 돼. 아, 돼지 우리 여기서 돼지 나왔어. 너무 귀여워. 안 매우면 이거 추가하면 돼. 이건 매운 기름이야. 매운 돼지 넣을까? 응, 좋아. 우리 야채도 좀 넣을까요, 이제? 응, 좋아. 아, 저 기름이 이제 압권이에요. 여기 사진 찍어서 SNS에서 올리면 5,000원 할인 된대. 5,000원 할인 받아야죠. 대박이다. 우와.
아, 특이하네. 레이디 가가가 생각나네. 소고기 먹을 때 고기 먼저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먼저 소고기 먹자. 이건 소고기 좋아하게끔 되게 잘해놨다. 한번 먹어봐봐. 나는 매운 거. 나도 이거를. 이거를. 신기하지? 이거 근데 만약에 다 벗기면은 맨몸이야? 어. 아, 진짜로? 어. 어머. 나랑 똑같이 생각했어. 뭔가 부끄러운데 야하다. 되게. 되게 야하다. 봐봐. 미안해. 아, 맛있겠다. 우와. 먹어도 돼. 하나 먹어. 응. 이거 일단 안 매운 거 뭐 그 땅콩 소스 먼저 먹어봐. 이거 먼저? 아, 나도 땅콩 소스 먼저 먹어. 엄마처럼 잘 챙겨줘요. 고기 먼저 먹어, 이렇게 뭐 먼저 먹어, 알려주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어때? 매워? 매워? 맛있어. 맛있어. 그치? 그 기름 소스도 한번 먹어봐봐. 4차원 요리가 되게 비슷하게 하거든. 나 처음에 4년 전에 이 가게 처음에 왔을 때 건대에 갔었거든. 어때? 그 기름 소스? 뭔가 기름 소스가 고수를 넣어서 그런지 향긋해. 맛있어. 맞아. 그 4천 사람들 참기름 소스만 먹어. 그래서 뭔가 내가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마늘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마늘 향이랑 참기름이랑. 맞아, 맞아. 되게 좋아. 너 잘 먹을 줄 아네. 매워? 거짓말. 아니야? 조금 더 우러나야 저거. 나도 아직 아니야. 언니 약간 좀. 저보다 둘 중에 한 명 쓰러져. 아니 약간 화성인 바이러스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솔비 씨 보면은. 계속 서로 아니야. 아니야, 나는 불터치해서 그래. 아, 그래? 아, 그런 거지? 응. 못 먹겠다 얘기해야 돼? 당연하지. 또 뭐 사람도 보면 아, 차오루가 동생 괴롭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 당연하죠, 당연. 아, 약간 이거 자존심 싸움 같은데? 차오르는 원래 매운 당면이 더 맵거든요. 이거 양념 쫙 흡수해가지고 맛있다. 근데 이거 먹으니까 좀 깊다. 매워? 아니 뜨거워서. 아, 뜨거워서? 매워서 먹는 줄 알았어. 언니 지금 땀 닦는 거죠? 아니 간지러웠어. 아닌 것 같아. 땀 닦는 거. 너무 간지러워. 아유, 그 지금 둘 다 언니 계속 땀 닦는 거죠? 아니야 간지러워. 목이 있나? 이제는 배불러. 언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아, 진짜? 입가심하는 건데. 뭔데? 이게 매운맛 초콜릿이야. 이게 매운맛 초콜릿이야. 내가 찾아봤어. 평을 봤는데 진짜 맵대. 그래서 대결을 하는 거야. 그냥 웃으면서 3분 참기. 오케이. 어때? 매워봐자 얼마나 맵겠어. 서빙 다 먹어도 상관없지? 아니지.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뭐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이건 나한테 I don't care.
오케이, 그럼 시작합니다. 3분. No problem. 하나, 둘, 셋. 어떨까? 아, 왔어. 왔다. 야, 저것도 화제 되겠네. 매운맛 초콜릿. 눈물 고인다, 눈물 고인다. 아파하네. 그래? 그럼 차우가 아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솔빈이 많이 욕할 거예요. 차우로 정신 못 차려. 안 매워? 너무 매워. 맛있는데? 나 진짜 한국에서 맛있는 샤롱샤 못 먹어봤어. 너무 아쉬워. 여기가 내가 찾아봤는데 진짜 맛있대. 진짜? 어. 그럼 믿고 먹어볼게. 맛이 없으면 네가 계산해라. 오케이. 내가 계산할게. 맛이 없으면. 덜덜덜. 여기가 또 다른 차별점이 매운맛 단계가 있대. 아 진짜? 어, 메뉴판을 보면 샤롱샤도 매운 단계 고를 수 있어? 여기에 아 여기 있다. 매운맛을 조절이 가능해서 덜 맵고 정상, 더 맵고. 와. 그리고 면사리도 추가 가능해. 면사리? 면 무슨 면? 두꺼운 생면? 라면 추가해 볼까? 나는 샤롱샤 안에 면 들어가는 거 못 먹어봤어. 나 여기가 이게 제일 완전 맛있대. 그러면 우리 마라 샤롱샤 시켜보자. 매운 음식이니까 맵게 먹자. 제일 맵게 먹고 면 추가. 추가하고. 아니 지금 매운 거 먹고 허거 먹고 매운 초콜릿 먹고 또 매운 마라 롱샤. 세네. 두 사람 꽤 세다. 언니 마라롱샤 언제 마지막으로 먹어봤어? 작년 장샤에서, 호남 장샤. 오. 마라샤롱샤 호남 장샤에서 되게 유명해. 오. 그래서 장샤 가면 마라샤롱샤 많이 먹어. 마라롱샤 되게 많이 먹어. 문제점이 있어. 까는 거 너무 번거로워. 까는 법이 있어. 아 진짜? 알려줘봐. 내가 이따 보여. 말로 하면 안 돼. 아, 너는 행동으로 보여줘. 알겠어. 스킵십으로 해줘. 네, 마라 롱샤 나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아, 맛있겠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우리나라엔 치맥이 있는데 거기 중국에는 이제 마라 롱샤 맥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나라 치맥 문화처럼 똑같아요. 좋았어. 우와. 엄청 커. 진짜 크다. 어, 이거는 와, 이거 되게 크다, 머리가. 나는 먹는 방법이 나도 이렇게 머리를 따로 빼서 넣고 이 내 나는 이 내장을 되게 좋아해. 내장? 어. 이걸로 신선도를 판단하거든. 아. 근데 여기가 내장이 가득 차 있어, 우선. 우와. 아유, 맛있죠. 내장이 진짜 고소하고 담백해. 껍질을 엄청 좋아하고. 내장도 맛있다. 아니 너무 저렇게 큰 마라롱샤 처음 봐. 꼬리를 떼서. 꼬리는 버리고. 꼬리를 떼서 이렇게 가운데 눌러서. 살짝 눌러서 칼집만 보는구나. 오. 오, 되게 편하게 익혔어. 맛있다. 어? 짠! 짠! 맛있지? 맛있어. 나 한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샤롱샤 처음인 것 같아. 가재 자체가 싱싱하다. 근데 뭔가 이게 소스가 고추기름 맛도 많이 나는데 마늘 향이 더 많이 나. 꽃게는 뭔가 되게 아삭아삭 무너지는데 이거는 탱글탱글해. 좀 더 식감이 살아있어. 탄력이 있어. 어. 육질이 탄력이 있어. 기름에 찍어가지고. 한번 망신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싶으면 강한 척 안 할래. 이
일단 지금 또 차오라 씨를 이겼잖아요. 약간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정복한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언니한테 사실 그날 좀 많이 미안했어요. 아, 미안했어. 언니가 아마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면사리 나왔습니다. 네. 엄청 비벼서 드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가고 싶네. 네, 중남이 비슷합니다. 어, 감사. 네, 맛있을 것 같아. 와. 와. 맛있다. 면이 맛있어. 아, 면이 너무 맛있네. 면 여기 와서 면고추 추가해야 돼. 뭔가 생면 같은 느낌이 있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어. 어. 이 면, 이 면이 비빔면기네. 아, 얘가 필살기야. 진짜 면이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마워요. 어, 마라샤롱샤도 이제 한국에서 먹을 수 있구나. 맛있게 너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나도 자주 찾아갈 것 같아요. 이거 먹었는데 언니는 응. 이거는 매운맛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매운 초콜릿은 100개. 매운 호거는 별 3개. 샤롱샤는 4개. 호거보다 매워. 오, 그래? 근데 중국 요리 매력적이지 않아? 어, 완전. 나처럼. 매력적. 나도 인정. 인정. 어, 오셨나 보다. 왔다, 왔다, 왔다. 떡볶이 음소리가 이렇게 기쁘다니. 어머,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역시 빨간 거네. 너무 그 정도 섞었어요? 응, 됐어, 됐어. 너무 맛있겠다. 일단 갈비. 와. 나 저 떡볶이 위에 저 치즈 어. 너무 먹어보고 싶어. 안 먹었어요? 진짜요? 안 먹어봤어. 왜요? 오늘 같이 먹어. 그렇게 먹자. 네. 혼자 뭘 시켜서 그렇게 떡볶이를 먹은 적이 없어. 진짜요? 저 네. 저 초대해 주세요. 누나 내가 치즈를 줄 테니까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얹어.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라. 나도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웃기려고 한 얘기야. 미나랑 드디어 떡을. 맨날. 진짜 맨날 참고 있다가 너. 어, 그러니까 맨날 나. 나 진짜 그때가 너무 안쓰러웠어. 아니 저번에 맛이 무슨 맛이야? 맛은 해줘는데 혼자 진짜, 참았잖아. 진짜 어 마음이 좀 아팠어. 그래 그때 이후로 굶는 다이어트 안 하잖아. 너 그때 어떻게 다이어트 했었냐? 진짜 심하게 했었다고 들었는데. 씹는 걸 아예 안 먹었지. 안 어지러웠어? 어지러웠어. 무게는 어떻게 했나 몰라. 근데 약간 그렇게 살 막 많이 빼면 화면에는 예쁘잖아. 근데 공감. 오히려 지금 더 행복해. 당연하지. 그게 확실히 그게 약간 그게 조금 느끼고 행복해. 오래 안 가는 맞아. 오래 안 가는 오래 안 가더라. 우와 우와 하다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맞아, 그거야. 아, 이거 어떤 부유화를 누리라고. 맞아. 지금은 이게 좋아. 와, 근데 진짜 배부르다. 저도요. 저도요. 부산에 가면. 자, 어디 가노 챌린지. 불짬뽕 챌린지입니다. 불짬뽕 챌린지. 짬뽕 좋아해요. 짬뽕 좋아하시죠? 응. 이 두 분이 짬뽕 매니아라고 그래가지고 또 코스에 넣습니다. 불짬뽕. 그동안. 마이 무따이가 이번엔 부산 영도의 명물 불짬뽕에 도전. 불짬뽕의 매운맛은 그대로. 거기에 감칠맛이 더해진 불짜장. 기본맛 무탄부터 강렬한 원자폭탄까지 총 4단계의 매운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산할게요를 외치면 쪼르륵 달려오는 별이에게 잊지 말고
꼭 계산해 주세요. 저기 저 사장님이 보고 있어서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분위기라면 무조건 너무 맛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맛집의 포스가 남은 예, 것이고 오, 맛집 포스. 아 정말 오래된 불짬뽕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 여기가 매운 게 네 단계가 있어요. 아, 일단 무탄은 뭐 거의 그냥 기본적인 짬뽕 맛 짬뽕 맛이고 2단계 유탄은 저희가 매운 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 정도고 3단계 폭탄은 그 진짜 매운 떡볶이집 유명한 거 있죠? 거기보다 거기 급으로 맵다고 하고요. 거기 급으로 맵다고 하고요. 4단계 원자폭탄은 원자폭탄이 있어요. 그냥 병원 실려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예. 어 불짜장도 맛있겠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원자폭탄 도전해 보실 분 혹시 좀 지원자 봤는데 혹시 근데 매운 거 짬뽕 매니아시잖아요. 네, 원래 뭐, 어떻게 드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맛을 주세요. 그래서 평균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범한 거. 네. 저는 조금 위험해 보이고 걱정되는 것들을 별로 하질 않아요. 이 집착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근데... 삶에 대한 집착이 그거. 오,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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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야, 야, 날라가 좋아. 유탄, 유탄. 사장님, 여기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유탄 나가, 유탄.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유탄. 그냥 저는 2단계. 네. 저는 그 매운 떡볶이 매운 단계를 먹거든요. 저는 약간 포탄 단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매운 단계를 먹어요. 제일 매운 거 먹어요? 보통 말고 그 위에. 와, 약간 원자 쪽인데?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왜들이야? 만약에 아니, 못 먹으면 그래, 갈라먹으면 돼. 아린 씨도 매운, 매운 거 먹어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오. 순단을 하겠습니다. 오, 좋다. 아 근데 여기가 저 개가 되게 유명한 거 보다? 아 여기 강아지가 이 강아지 봐봐 이따가 계산할 때 어. 아주 큰 진짜? 네 그러니까 개가 계산을 해? 그러니까 강아지 이 일로 와봐 카드를 내밀거나 어. 뭐 종이를 내밀면 어. 안 받아요 진짜? 아. 지폐를 내야만 그거를 직접 아니, 들고 가서 예. 에이, 이게 뭐예요? 진짜 이따가 보시면 알게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짬뽕 유래 안 궁금하세요? 유래요? 아, 오, 짬뽕 유래. 짬뽕 유래. 아니 짬뽕을 우리가 많이 먹긴 먹었지만 유래는 유래는 모르네. 어 원래 시작은 중국의 푸젠성이라는 곳에 북건성이라는 곳에 무슨 하이진이라는 분께서. 나가사키로 건너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중국 화교분들과 중국 유학생들을 위해서 사해루라는 식당에서 남은 고기랑 야채랑 해산물들로 맑게 만든 면이 원래 최초의 그 짬뽕이었다고 해요. 나가사키 짬뽕. 네네네. 그게 일본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해산물을 더 넣고 해서 이제 짬뽕. 일본, 처음에는 완전 중국, 말고. 한국으로 네. 이렇게 오면서 해가지고 콜라보가 된 거고 그렇지. 이제 말의 유래는 이제 원래 중국에서는 뭐 니실판 러머 하잖아요 네, 그 칠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푸젠성의 강원도 가면 짬뽕 뭐 짬뽕 올려주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전해지면서 짬뽕이 되었다라는 소... 아 나왔다 아 나왔다 이게 무탄이고 요게 유탄 뭐 매운맛이 별로 잘 모르겠어요. 색깔도 똑같은데? 보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 난 약간 매운 짜장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그냥 무탄, 무탄, 무탄. 형이 뭐가 무탄이래? 나 뭐 상관없어. 여기는 해물 베이스다. 맑다. 2단계 유탄이야. 유탄, 유탄. 야, 유탄 한번. 어, 저 명성 언니. 네. 야, 매운내가 좀 나네요. 어, 무탄도 매운내가 많이 나요. 매운내가 많이 나요. 매운내가 많이 나요. 매운 무탄 적입니다. 왔구나. 비주얼이 달라. 지금 저 국물 색깔이 틀려. 예. 자 이게 원자야 원자. 아 너 냄새가 더 이게 나. 근데 원자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커멓다. 야 땀나. 근데 냄새 보면 더 땀이 나. 냄새 어때요? 동태찌개 냄새. 냄새는 나는 괜찮은데. 자, 무탄 갑니다, 무탄.
아, 부탄은 뭐. 어, 맛있게 먹어. 맛있는 짬뽕인데, 어. 꽃게에 해물들이 잘 배어있어서, 어? 좀 달달한 짬뽕? 달달한 짬뽕. 아, 예. 아직은 달달하다. 달달해. 그러면 달달. 이번에는 유탄, 저하고, 네, 저 한번 맛을 보죠. 자, 맛보겠습니다. 2단계. 어때요? 진짜 딱 그 맛이네요. 딱 그 정도? 우리가 먹는 매운 라면에 누가 고춧가루를 더 뿌린 거예요. 조금만 더 뿌렸어요. 딱 그 맛이에요. 딱 그 맛, 진짜 리얼이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매운맛이 좀 세요. 어때요? 눈 아니야? 아니 지금 눈이 빨개졌는 거 아니야? 저는 평균적인 입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맵네 맵네 지금. 아 맵긴 매운데. 만들다 좀 쏟으셨나? 아 고춧가루 더 쏟으셔야 해. 폭탄 갑니다, 폭탄. 자, 폭탄 갑니다, 폭탄. 이것도 좀 매워. 마린 폭탄. 이것도 좀 매워. 나는 왜 땀이 나냐? 리얼? 괜찮은데요? 리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진짜? 약간 진짜 매운 떡볶이 맛. 아 그래요? 매운 국물. 아 그럼 사장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원자 가보자. 원자. 왜 근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나? 먹었는데도. 얼굴에. 아니 왜 누르고 계세요? 그냥 매운 건 봐도 지금 와요. 아니 안 먹었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만나? 4단계에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저 매운 거 진짜 잘 먹거든요. 일부러 그 매운맛을 즐겨서 단무지도 안 먹는 여자예요. 나 그럼 사장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센 거는 한 번에 와. 팍! 근데 센 거는 한 번에 와. 일단은 뭐 이제 애들 생각해. 괜찮죠? 나 괜찮아. 그쵸? 잠깐만 제가 매운 거를 진짜 못 먹어서 이거 공용 숟가락으로 한 번만 좀 먹어볼게요. 공용 숟가락으로. 왔어. 갑자기 좀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가. 대박. 오 콜라 돼요 콜라? 콜라 돼요? 오 국물까지 먹어 얘. 뒤에가 맵네. 뒤에 와. 빵 와 이거. 물한대 벌칙이야. 오 이거 빨개 지금. 물 먹어. 와 우유. 와 이거 진짜 맵다. 물한대. 어디 가서 매운 거 잘 먹는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 겸손하게 하는 맛이었어요. 우리 나 지금 20대 위가 아니에요 이제. 괜찮나 봐. 왜 이래? 뒤에가 오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아주 위가. 아 진짜 괜찮아요. 맛있는데? 잠깐만. 아 다들 연기 아니시죠? 와. 원자가 뭘 얼마나 맵다. 진짜 맵긴 맵다. 이게 나 왜 안 맵지? 야 그런데도 막 들어간다 이거 맛있어. 저는 원래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4단계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저. 처음에 아예 푸드파이트 한번 해봐. 아린이는 지금 폭탄을 아주 당연스럽게 먹고 있어요. 근데 안 매워요. 야, 너 매운 거 잘 먹는다.
매운 거 좋아해요. 짜장면 한 입 먹어봐도 돼? 좋아. 짜장면 드세요. 이거 짜장면 맛있어. 짜장면은 조금 드세요. 다른 맛이야. 형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이거 시끄럽다.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싸움 아우 야 짜장면도 맵다. 매워요? 매워. 이거 안 먹어봤어 이거? 매워. 되게 매력적인 맛이야. 아 진짜? 매워 매워. 짜장면 같은 경우는 밑에 빨간 이 소스가 들어있네. 그래서 냄새는 똑같았는데 비빔면 이제 짜장면에다가 이 매운 짬뽕 국물 찍어 먹으니까 그것도 맛있다. 이거 짜장면 특유의 아 약간 짬짜면 스타일로. 달달하다 아주. 아, 이거 춥다. 아, 달달해 아주. 와, 문자 정도 맵다. 맵지? 너무 맵다. 어, 입술이 너무 매워. 짜장도 매워요? 야, 입술도. 아니, 짜장 좀 매워요. 와, 근데 원자폭탄 한번 먹고 먹으니까 애기네요,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원자폭탄 계속 들어갔네요? 어, 야, 이거 맛이 이게 매운데 먹게 되네. 생기죠? 근데 매운맛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네. 야, 그래도 진짜 화끈한 맛 보여줬다, 화끈한 맛. 야, 여기는 도전하러 많이 오시겠다, 이제. 도전할 것 같아요. 야, 맛있다. 근데 그 와중에 소희 언씨 잘 먹네. 맛있어요, 매콤하고. 이제 좀 적응이 됐어. 이거 밥만 섞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4단계랑. 이게 맛있어요. 물회가 맛있어요. 물회가 맛있어요. 물회는 왜 이렇게 물회? 아이고 고생하지. 자, 우리 오늘 그래서 불짬뽕 진짜 어디서? 매운 맛을 저희가 보러 왔는데 어떻게 실패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이건 실패죠. 다 못 먹었어. 네. 아, 진짜. 이건. 다섯 번째 불짬뽕 챌린지는 실패. 아, 실패다. 아쉽지만 맛은 있었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매운 맛도 아니, 있었고. 이 여름에 또 매운맛 보니까 또 더위를 또 이기게 되네요. 네네네. 아, 진짜. 이열치열이죠. 아, 예. 네.